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그리스가 지나가니 중국이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정부가 성장률 7%는 맞추겠다고 했는데 불안하고요. 최근에 중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걸까요? 중국이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생생경제에서 중국 경제의 문제 짚어보고요. 앞으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애청해주시는 택시기사분들 많죠? 제가 몇 분 만나뵙기도 했는데 오늘도 신나게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 끝나면은 채워야 하는 산업금. 이게 없다면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요? 모든 직원이 출자해서 만든 택시 협동조합이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의 업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오늘 그 얘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이 앱터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굿차해. 굿차해요. 지금 굿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굿차. 방을 구하는 당신. 무작정 발품 팔다 얻은 무릎 통증. 아유. 허위 매물에 낚인 마음의 상처. 아이고. 직방으로 해결하십시오. 직방에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자.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 방문. 직방.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배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산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 지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내용을 들여다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암울했던 하루였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2072.91 플러스 13.68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761 0.59 플러스 4.4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이 2200억대 매수를 하는 반면에 기관이 2800억대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강력하게 525억대 매수를 해준 반면에 개인이 300억대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16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보합권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이 사실 좀 장초반부터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네. 대우조선의 하한가라는 이번에 상하한가 변동되고 나서 거래소 시장에서 하한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가 좀 커지면서 관련 섹터들이 다 전체적으로 좀 약했고요. 익스포저가 있는 은행권들도 급락세가 좀 나타나면서 심리적으로 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된 건가요? 제우조선해양이 2조 원의 손실을 은폐했다 이런 의혹이잖아요. 네네. 의혹이 제기된 거죠?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게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에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이번 2분기에 모든 부실을 다 털고 가겠다라는 네.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하락을 하고 좀 하락세가 진정되는 국면을 보였었는데 오늘 또 다시 뭐 워크아웃 추진설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2조 원대 부실을 얘기가 또 다시 나오면서 예상보다 너무 크다라는 얘기들도 또 나왔고 분식회계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대우조선에 대한 뭐 매도세가 공격적으로 좀 가해지면서 기관이 공격적인 좀 매도세를 가했고요. 하한가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좀 안타까운 흐름을 네,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사겠다라는 네, 네.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오늘은 네. 어땠나요? 네, 오늘은 좀 반대가 모습입니다. 네. 하이닉스도 3.83%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한 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오늘 나온 레포트 내용을 보면은 뭐 인수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네. 주가 자체가 마이크론 주가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프리미엄도 조금밖에 안 주는 상태에서 과연 이 회사를 넘기는데 뭐 주주들이 오케이를 예. 하겠느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그 은행주들은 아까 대우조선해양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하고요. 그 새로 나온 지수 있었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다우지수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 그 지수는 요즘 흐름이 어떤가요?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집중도면에서 본다면 뭐 미국에도 뭐 다우 30 이런 네. 게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 KRX 50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지금은 조금 아직까지 흐름상에서는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시장의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다 포함하기는 좀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지수에 그런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 네. 코스피 50 말고 이제 코스피 200 지수 등을 감안한다라면은 조금 더 200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조금 더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낫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렇게 종목이 이제 편협해지기 시작하면 외국 현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뭐 다우 30 같은 경우도 뭐 30개 종목만 갖고 하는 거니까. 네, 한 종목만 네, 막 크게 네, 움직여도.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우는 뭐 우리랑 지수 산출하는 그런 방식이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은 다우도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아무리 많이 내려도 뭐 고점대에 있는 뭐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만 올라버리면 지수도 올라간 것처럼 표현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왜곡 현상이 있긴 한데요. 오히려 그런 지수를 보고 지금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7월, 8월 달에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얘기만 나오면 오늘 대우조선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아, 네. 예, 지난주에는 또 기아차가 급락을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시피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급락 이후에 이제 또 대우조선 그래서 각 섹터별로 급락이 나오는데 뭐 ELS 물량과도 좀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 아. 얘기들도 많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ELS들이 좀 성산되지 못하고 예. 뭐 낙인을 찍은 종목들 그 대부분이 알겠습니다. 현대나 기아차 뭐 이런 부분들도 네.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낙인 처리된 종목들이 얼마나 향후에 좀 올라오는지도 예. 관건이겠습니다. 특히 알겠습니다. 화학주나 정유주들이 예. 최악을 달릴 때 ELS가 다 낙인이었었거든요. 아. 그 이후에 지금 화학주나 정유주들은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런 흐름들이 좀 대표주들한테도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수출주들한테는 참 멀고 먼 험난한 알겠습니다. 길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산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한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북핵밖에 안 남은 걸까요? 네. 이란 핵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남은 게 북핵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란 핵 협상 타결과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뭐 과거 좀 그 7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네. 중동 붐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 관련해서 한국 이 그 중동 붐을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단어가 저는 메르스 때문에 금기한 줄 알았는데 살짝 그렇긴 한데요. 이런 예. 좋은 뉴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란 핵 협상이 타결이 됐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란이 일단 핵 개발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지난 14일 날 이란하고 미국과 네. 미국을 주로 비롯한 유럽의 주요 선진국 6개국이 그 회의를 가지면서 핵 사찰을 허용을 하고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네. 서방 국가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란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 혹시 군사 관련된 물품이 있는지 검역도 하고 이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이런 금융이 막히면 이런 건설이라든가 조선 이런 금융과 연관돼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런 발주들이 다 막히게 되고요. 또 이런 그 검역 같은 게 강화가 되면 물건 수출이라든가 수입 이런 교류가 약화가 되는데요. 네. 반대로 이제 이런 제재가 다 풀렸으니까 건설 같은 부분에서 발주가 좀 늘어날 수 있겠고 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 IT 기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 확대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중동 혹은 뭐 이란 네.
의로 좁혀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수출하거나 뭐 우리가 수주했던 그런 규모들은 얼마나 되나요? 그 수출은 간간이 있었는데요. 네. 2014년 기록 으로 41억 6천만 달러 정도의 수출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2012년에 62억 6천만 달러에 비하면 거의 한 30%가 줄어든 그렇군요. 그런 수준이죠. 예. 계속 그런 검역 같은 게 강화가 돼 있으니 이 수출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요. 이런 수출이 좀 확대될 것 같고요. 이 경제 제재가 있는 동안 자동차 수출은 거의 못했습니다. 네. 2000년 초반만 해도 이란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가 한 2만 대가 좀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자동차 물량에 대한 수출, 또 이란 내에 자동차 부품으로 수출하는 그런 부분도 꽤 많을 것 같고요.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건설 부분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중동이 이런 플랜트라든가 석유화학 예. 쪽이 또 원유가 원체 많은 나라니까 이란의 건설 시장 규모가 2016년 기준으로 1,544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거의 한 160조 원이 좀 넘는 네. 규모고요. 2013년 887억 달러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 저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는 것처럼 네. 이란하고 이 자매기련을 맺기도 했고요. 1970년대에 현대건설, 1975년에 현대건설이 처음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한 120억 달러 정도를 한국 건설업계가 이란에서 수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워낙 중동과의 관계도 좋았고 이런 수전 물량들을 제때 납기를 맞춰서 호평을 받은 적도 많아서 이렇게 새롭게 발주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한국 건설업계가 꽤 많이 수주할 것이다. 이런 네. 기대감이 있습니다. 혹시 국제유가는 내릴까요? 국제유가는 내리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제재를 때문에 수출을 못했던 석유 물량이 더 나오니까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두 번째 경제대국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 산유국 중에 4위에 해당하는 꽤 그 원유 매장량과 이 채굴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 하루에 38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했고 이 중에 200만 배럴 정도를 계속 수출해 왔었는데 경제 제재 이후에 이걸 제대로 수출을 못했다가 이제부터는 그 물량이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 설비를 증산하지 않아도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은 바로 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소식 때문에 전날 그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7% 하락하기도 했고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은 하겠지만 어쨌든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네. 국제 유가는 좀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부양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는 세수를 확보하겠다. 라고 나섰네요. 어떻게 보면 서민들 중산층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내년에 적용이 될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에 이제 공표를 할 예정인데 이 세법 개정안에서 세수 확충 방안을 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참석을 해서 이 세수 부족이라든가 또 이 추경 예산에서 세입 경정을 5조 6천억 원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이 세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것이긴 한데 최근에 면세를 받는 이 근로자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근로자들의 면세 비율을 줄이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고요. 이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그동안 비과세됐던 것들, 감면됐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손질을 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당연하기는 한데 좀 내야 하는 기업과 가게들은 좀 어떨까라는. 그렇죠. 이게 예. 올해 세수가 부족한 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경제성장률이 1%가 올라가면 세수가 2조에서 3조가 더 거친다고 합니다. 예. 네, 경제성장과 최경영 부총리가 경제성장 계속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장과 세수와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지 좀 잘 네. 판단을 해서 정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 가격이 최근에도 이렇게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름세를 보이고 있나요? 앞으로 더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간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추석 되면
갈비 선물도 종종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이 추석을 기점으로 한우값이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조금 안 좋은 소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그 속값 동향하고 이 도축 이 비율 이런 동향 전망 자료를 냈는데요. 네. 이 한우 사육 마리수가 계속 좀 줄고 있고요. 이 8, 9월이 되면 이 한우 1등급 평균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1만 7천 원에서 1만 9천 원까지 이게 사상 최고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매 가격이니까 소매 가격은 또 차이가 많이 지고요. 이보다 훨씬 더 오르겠죠. 네, 보통은 이제 뭐 가정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한 끼에 뭐 500g, 600g 뭐 이런 식으로 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1인분 주세요 해서 1인분 사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고깃값이 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또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좀 소규모 가구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이 고기, 그 한우라든가 또 돼지고기 이런 거를 200g 또는 400g 이런 단위로 소포장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농협 안심축산사업부에서 칼 없는 정육점이라는 것을 운영키로 했는데 이게 정육점 가면 고기 덩어리 고기를 이렇게 잘라주는 네.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1.5제곱미터 공간에 냉장고를 이렇게 딱 설치해놓고 여기에 다 잘려져서 바로 가서 식사하면 섭취하면 되는 그런 200g에서 400g짜리 네. 그런 그 고기 소용량 포장 제품을 판매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용량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소고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작은 용량 제품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미 한 350여 개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네. 동네 슈퍼라든가 편의점 이런 쪽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내년까지 450개 점까지 늘릴 예정이고요. 뭐 소고기뿐 아니라 돼지고기, 오리고기, 뭐 가공 제품 꽤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찾아가지 않은 예금, 휴면 예금이 꽤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이거 몇 조에 달한다고 네. 보도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상반기에 이거 회수한 금액을 통계가 나왔습니다. 요 휴면 예금을 이제 돌려주는 기관인 미소금융중앙재단인데요. 네. 상반기 통계를 봤더니 191억 5천만 원이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찾아간 거죠. 작년 상반기가 113억 1천만 원이었는데 이보다는 69%가 늘었고요. 네. 뭐 앞으로도 좀 예. 잘 돌려주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알고 찾아가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핫한 여름 시켜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랜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랜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네, 생생경제 1부 함께하셨고요. 2부에서는 스마트 IT 뉴스 있습니다. 저는 웹툰도 수출한다 이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지금 네이버가 글로벌 서비스로 웹툰을 서비스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생생 인터뷰에서는 지금 한 달 사이에 30%나 급락을 해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중국 증시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원인과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풍성한 선물을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립니다. 또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두 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그 가운데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쉐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와이티엔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옥바라지 여관 골목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여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주민 이길자 씨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목에 그럼 몇 년째 지내고 계신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 한 4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매매를 한 지는 한 5, 6년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여기를 했는데 재개발이라는 걸 와가지고. 현재 그럼 상황은 좀 손님이 오시는 편인가요? 저희가 객실이 18개 인데 10개를 장기빵을 줬어요. 그리고 8개를 갖고 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여기가 역사적인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리인데 보존해서 어떤 관광객들이 오면 상품 가치가 되잖아요. 왜 이거를 없애자고 하는지 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가 100년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100년의 역사를 함께하는 옥바라지 골목이 바로 이 무학동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추진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던 거예요? 한 10년 이상 비대위 활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진행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조합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공익사업이다. 이익 창출과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라는 것만 믿고 근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재산이 더 깎여나가는 손실을 앞에 두고도 눈가림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를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원주민들을 쫓겨나게 하는 잘못된 사업이구나. 이것은 정말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100년의 역사 옥바라지 골목 그리고 종로구청이 2011년도에 지정한 투어 제6코스라는 사실도 주민들이 또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서 원주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관광사업에도 큰 보탬이 되는 이 무학동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비대위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옥바라지 여관 골목 재개발 현장이었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에.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여름 소식. 다음 중 불쾌 지수가 가장 높은 건 땡볕더위, 짜증나는 모기, 휴갓길 차고장. 올 여름 T스테이션에 오시면 타이어, 배터리, 엔진 오일, 냉각수 등 10가지나 꼼꼼하게 체크해 드려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핫딜 가격 비교 굿차 굿차. 이 앱터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굿차해. 굿차해요. 지금 굿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굿차.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 기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나요? 혹시 만화 좋아하시나요? 많이 좋아합니다. 아, 저도 만화를 좋아해서 오늘 예. 웹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웹툰이요. 예. 예, 예. 이제 웹툰이라는 말이 이제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닌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웹,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에서 보는 그 만화를 이제 웹툰이라고 부르고요. 이 웹툰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한국에서 먼저 좀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어, 그래요? 네네. 좀 이제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오히려 뭐 일본, 그러니까 만화 강국이라 불리는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외부로 보는 이 만화 환경은 한국에서 좀 먼저 많이 발달을 했고요. 네. 그런 특정 만화를 가리키는 단어로 웹툰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거든요, 저희가. 그렇군요. 한국이. 그래서 예. 예, 그런 좀 얘기가 있죠. 규모가 얼마나 네. 돼요? 웹툰 시장이요? 웹툰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각 이제 거의 유통업체별로 많이들 추산을 하는데 네. 정확하게 막 업체별로 밝히는 건 아니라서요. 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웹툰 산업 시장 규모가 한 1,718억 정도로 네. 이제 많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꽤 큰 거네요. 이렇게 크죠. 이제 네. 아마도 웹툰 자체가 팔리는 것도 있지만 네. 요새는 웹툰을 기반으로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맞아요. 또 캐릭터 상품도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런 2차적인 상권 그 시장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요. 네. 그런 이유를 좀 포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웬만큼 유행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좀 네네. 많이 못 보고 있고요. 근데 네. 웹툰을 볼 수 있는 곳 저는 일단 PC에서는 뭐 포털 들어가서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모바일에서도 네, 아직까지는 포털 위주로 봤는데 이거 말고도 네네. 만화만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곳들이 많이 있죠. 예, 포털 전시로 많이 큰 건 사실이고요. 네. 최근에 뭐 레진 코믹스라고 네. 예, 그 탑툰 같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포털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연령층이 모두 다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대중적인 그런 카테고리를 좀 다룬다고 치면은요. 아무래도 성인이라던가 조금 더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스타트업들이 그런 레진 코믹 스타트 이런 곳에서 그런 컨텐츠를 좀 많이 공급을 하고 있지요. 이 레진 코믹스가 예전에 그 뭐 선정성 이런 걸로 한번 좀 걸리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네. 이렇게 레진 코믹스 같은 경우 일본 출판 만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 일본 만화가 선정성 문제로 그 얘기가 되긴 했었는데 또 이 선정성 논란을 놓고 보면은 사람들의 그 가치 판단에 대해서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심의를 통과한 만화기도 하고 지금은 그 문제가 좀 해프닝으로 많이 무마되긴 했는데요. 한때 좀 그런 얘기들이 있긴 했었죠. 네. 레진 코믹스는 돈 내고 보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유료 콘텐츠로 많이 판매하죠. 지금 그러면 포털 같은 데서는 무료로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포털 같은 경우에는 유료 모델도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제공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연재할 만화가 아니라 다음 주에 될 걸 미리 보고 싶다면 돈을 내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무료로 공급하고 거기에 광고를 붙여서 하단에 네. 또 광고 수익 모델로 하는 게 대부분인 거고요. 레진 코믹스나 탑툰 같은 경우는 유료 콘텐츠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웹툰에 선발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바늘구멍처럼 어려워졌던데요. 어떻게 만화를 선정을 하죠? 그 기준이 뭘까요? 예, 여기서 라인업 매트릭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네. 네이버 내부에서는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기 있는 작가 만화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나눠놓고 또 남성, 여성 나눠놓고 그 각 네. 카테고리마다 비어있는 공간에 만화를 찾아서 넣는 것을 해가지고 다양한 연령대에 좀 공급할 수 있는 만화를 찾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곳 같은 거는 정말 그쵸? 그 예, 장르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예.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10대, 20대 중심으로 웹툰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원물이나 로맨스, 순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갔겠죠, 액션이요. 네. 그런데 30대나 뭐 30대 뭐 초중반 이런 나이대에 볼 수 있는 만화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맞는 만화를 좀 찾게 됐고, 최규석 작가의 송곳 같은 경우에도 노동운동을 좀 다루는 네. 만화잖아요. 그동안 웹툰에서 많이 볼 수 없었던 만화가 그 나이대에 그 성별의 카테고리에 맞는 예. 들어가게 됐고요. 또 신영호 작가의 키드갱과 같이 예전에 이제 출판 만화 시대에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 중간에 연재가 중단이 됐던 만화 같은 경우에도 커터리나 뭐 레진 이런 플랫폼에서 새로 연재가 되면서 요 뭐 30대 초반 요 나이대에서 큰 호응을 좀 많이 얻기도 했고요. 네. 아주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뭐 장태산 작가 같이 좀 언론에 계신 분들도 최근에는 웹툰을 통해서 새로 신작을 발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네. 식으로 연령층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웹툰은 네. 처음에는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익숙해지더라고요. 이 그렇죠. 종이로 넘겨서 보는 만화책은 이제 언제 봤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웹툰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런 이제 업체들이, 이통업체들이 보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방식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자꾸 내려가면서 보는 쭉 이걸 출판 만화랑은 그렇게 네. 다르죠. 최근에는 휴대폰 크기, 화면 크기에 한 컷씩 맞게 보는 커튼이라는 방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 한 컷이라고 해서 커튼이군요. 네, 커튼이요. 요새 보면은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여기에 짤방이라고 하죠. 네. 재미있게 그 컷을 이용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많이 패러디하고 하잖아요. 그런 풍토에 맞춰서 커튼이라는 게 좀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컨텐츠가 유통되는 방식을 고민을 해가면서 예. 이 웹툰이 살아가는 방식도, 웹툰을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남현 기자는 어떠셨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일본 것을 번안한 작품이나 맞습니다. 예, 그냥 일본 만화를 좀 조악하게 번역한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일본 문화도 많이 흡수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 웹툰도 수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나라에서도 그 웹툰을 예. 이제 제2의 뭐 한류 콘텐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보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미, 일본, 그러니까 미국 지역이랑 그다음에 중국, 중국은 간체랑 번체를 다 하고요. 인도네시아어, 태국어로 지금 번역을 해서 한국에 좀 인기 있었던 만화, 그렇지만 그 문화권에서도 좀 먹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콘텐츠는 골라가지고 네. 번역을 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고요. 그 영어로 된 만화 같은 경우에는 참여 번역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뭐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같은 그 권역에 있는 분들이 영어를 자기들이 번역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가고 있고요. 네. 뭐 레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진 같은 일본에서 지금 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기준으로. 예.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만화 강국이지만 아직 출판 만화 중심으로 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아직 웹툰 시장이라는 건 아직 이제 막 열리기 때문에 레진이나 탑툰 같이 좀 상위 만화나 혹은 뭐 여러 장르 만화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곳에서 네. 먼저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읽힙니다. 남혜연 기자는 뭐 그러면은 웹툰 얼마나 보세요? 저는 한때 자주 볼 때는 지금도 네. 되게 좋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30종 이상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30종 이상을 이제 마이 예. 카툰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다들 저장해 놓고 예. 보고 있군요. 즐겨찾기로 해놓고 보니까요. 예. 네. 이 웹툰을 보면서 이제 이게 화제가 돼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억지로 봤던 것도 있었기도 한데 요즘에는 이 웹툰의 이 지식재산권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네. 장르의 걸 또 만들기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 인기 있었던 출판 만화를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미생이죠. 그렇죠. 미생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 인기가 있어서 그게 이제 기존 종이 출판사를 통해서 팔렸고요. 200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종이책으로도. 그리고 이게 그렇죠. 이제 웹드라마로 만들어졌다가 웹드라마에서도 호응을 얻으니까 이게 이제 케이블 통해서 TV 드라마로 방영을 돼서 크게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요새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 이런 캐릭터샵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서도 이런 웹툰의 네.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죠. 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였습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살맛 나는 경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짚어봐야겠죠. 한 달 새 30% 급락한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경제는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고요. 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보면은 한 달 사이에 빠진 것만 해도 지수가 30% 급락을 했고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몸집이 줄어든 것만 해도 우리나라 성장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두 배나 되는 그런 규모더라고요. 그건 아무래도 펀더멘털이라고 부르는 중국 경제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 발표된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을 보면은 전망치보다는 높아서 7%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특히나 중국 경제는 우리나라에게 정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과 또 향후 경제 전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재진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2분기 성장률 오늘 발표가 됐는데 7%면은 괜찮은 건가요? 네, 오늘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시장 전망치에서 한 6.8에서 6.9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다소 웃도는 7.0으로 발표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7%를 유지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혹시나 정부가 이 수치만 억지로 7%에 묶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낳게 하는데요. 글쎄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네. 어쨌거나 6.9에서 수치를 보면 6.9에서 7.0 정도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6%라고 하면 그러니까 6.9하고 7%하고는 차이는 별로 없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정부가 마사지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뭐 어쨌거나 중점에서 예.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7%. 예. 예. 근데 7%라고 해도 사실은 뭐 8% 9% 성장하던 나라기 때문에 올해에 맞춘다는 이 7%가 유지되는 것이 뭐 그다지 이렇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볼 때 7%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건 결국 아직은 중국이 유일하고요. 네. 이게 저성장이라고 보기 힘들고 이제 어느 정도 중성장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7% 방어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사실 뭐 소비나 투자 이런 부분은 계속 좀 하락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1분기에 비해서 하락됐고 우선 외수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사실 그 내수 시장이 10% 성장을 계속 유지했다는 게 결국 7%를 지켰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다만 네. 뭐 산업 생산이나 업황을 보면은 아직도 6%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이제 계속 이게 지속된다면 둔화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 증시가 오늘도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그 불지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새에 한 30% 급락을 했어요. 네. 시총이 한 3조 2천억 달러 정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정부는 계속 펌프질을 하거든요. 뭐 지급준비율도 인하해보고 기준금리까지도 인하를 해보고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넣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금융공산주의하고 시장 권력하고의 힘겨루기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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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이제 이번 사태가 이제 시작된 게 결국 지난해인가요? 2014년 지난 10월, 7월부터 한 올해 6월 10일까지 12일에 연중 최고치는 5,166포인트 찍을 때까지는 네. 계속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굉장한 성과거든요. 예. 근데 최근 뭐 오늘 15일이니까 7월 8일에 3,500포인트로 뚝 떨어지고 물론 지금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펌프질을 해서 좀 올라갔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한 달간에 지준율도 내렸고 금리도 예. 내렸는데 이뿐만 아니라 증시 관련 대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마다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유동성 풀어줬는데 금융통화정책이 효과가 좀 약화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내재된 금융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터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또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다 이렇게 해서 개방 정책을 많이 금융 시장을 많이 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과거보다는 경제 구조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단순한 처방 갖고는 이제는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도달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공산주의와 시장 권력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금융공산주의보다 이제 시장 권력이 조금씩 힘을 더 얻어가고 있다라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중국 증시를 막 불지피기를 한다는 건 펌프질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나 그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펀더멘털이 안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걸 눈치채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게 사실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네. 전체로 본다, 100으로 본다면 여전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한 80% 정도 돼요. 네. 최근까지 본다면은. 근데 그동안에 이제 계속 늘어왔다는 거죠. 외국인 이제 금융 개방을 하면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그 통제했던 그 컨트롤 타워 자체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금융공산주의 자체가 네. 좀 희석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통제력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 경제 얘기도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증시가 내리고 있다는 것은 증시는 보통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경기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여기에 오늘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다음번에 세계 불황은 중국에서 시작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도 뭐 그 말이 이렇게 틀린 건 아닌데 네. 이제 이게 증시에서 시작됐다라는 거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해요. 과거에 예. 뭐 1929년이나 1980년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그런 대공황이라든가 주식 폭락, 그다음에 대만,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 이런 비슷한 경험들 우리가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의 증시 관련 정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시장 통제력을 감안한다면 이번 네. 사태가 금융위기까지 갈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통제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과도하게 이제 부양책을 쓰다 보면 결과적으로 2008년 때도 4조 위안 투입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의 과잉 투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을 낳았는데 이번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떤 그런 중국 정부가 의도한 구조 개혁을 네. 하기에는 조금 더 좀 리스크가 커지지 않을까, 좀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중국 정부는 증시도 그렇지만은 사실 계획 경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한다, 혹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한다면은 각종 또 부양책을 또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말씀하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요. 네네. 그렇겠죠? 뭐 어쨌거나 앞으로 당분간 지준율이라든가 금리나 뭐 이런 금융통화 정책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7월 들어서 문제가 됐던 신용거래라든가 그다음에 공매도 제한, 예. 그다음에 뭐 국유기업 보유 지분 매각 금지 뭐 이런 약간 좀 단기적이고 좀 강한 규제 조치를 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융 불안 요인이 성장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금융 분야에서는 규제가 어느 정도 계속 가속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고삐가 잘 안 잡힌다면 참 걱정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대중 수출 의존도가 한 25%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문제는 대세계 수출 증가율도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로 가고 있고 또 이제 중국 대중 어떤 수출 증가율도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산업별로 보면 되게 조금 어둡습니다. 지금 1분기만 봐도 뭐 석유 제품이라든가 석유화학, 철강 우리의 어떤 좀 주력 상품이라 할 수 네. 있는 그런 산업 분야 둔화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타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예.
또 중국이 둔화되는 반면에 산업구도화는 굉장히 빠르게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 투 트랙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재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희망은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생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어휴,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원래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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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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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된다 된다 당신의 희망이 된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